안녕하세요. 누리누리, 오누리 블루베리입니다. 여기는 저희 장인 어르신 집이고요. 와, 요 올리브 나무도 삽목해 놨네요. 삽목해 놨고. 올리브가 제가 이거를 삽목을 안, 이때까지 안 했던 이유가, 이런 맛도 이게 그러니까 꽃이 피네요. 이때까지 꽃이 안 펴서 제가 삽목을 안 했는데, 대충 수영은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이거는 보기도 별로 그렇고. 이거를 제가 삽목을 내년부터는 좀 떠가지고 팔아야겠습니다. 꽃이 폈네요. 이때 추워서 꽃이 안핀 건가? 이게 지금 심은 지한 3년 차? 3년 차? 3년 넘었나? 4년 차인가? 해수는 4년 차 정도 되겠네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이거하고 요번에는 이것도 내가 올리브 나무인데. 창고 안에 이어놨거든, 겨울에. 근데 다못 엮고 저 밖에 이 나무가 커가지고 다 들어가서 밖에 내놓은 거는 시들시들하게 죽는 것도 있고 또뭐 살아도 별로 안 좋더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 저거하고 세 개만 내가 창고 이거 같은 건 나중에 보고 베버리고 접목을 하든지, 요 품종을 접목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요것도 올리브 나무 거고요. 요것도 저번에 올리브 나무 삽목한 게 있던데, 이거 맞죠? 요것도 삽목을 해서 키우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금병 가지고 가고. 금비 가져왔어요. 이것도 기다. 이것도 살라 지금. 이것도 살아나겠네요. 그러면 제가 또이 나무를 또 하나 더 삽목을 또 한번 해봐야겠네요, 열심히. 올리브 나무 주문 접수받습니다. 제가 이렇고. 쌈무하려고 올리브 나무 저 뒤에 있긴 있다. 아니, 그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모양도 이상해가지고. 저는 니스 들고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올라올게요. 이건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을 쭉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다 붙인 식입니다. 작품 멋있죠? 이거 저희 뒤에 타고 있는 게 금빈가 우리 아들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토바이 타고 있네요. 올리브 나무가 아마 저게 집에 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냥 저기 나무 자체가 너무 커서 집에 놔두기가 힘들어 가지고 조그만 창고 안에서 보관했는데 다행히 꽃이 피네요. 그러면 어떤 올리브가 열릴지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제 올리브 나무도 이제 삽목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딴딴따다. 이거는 어린 나무들이고요, 다들.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들이고. 지금 한번 위에 밭에 온 김에 한번 뽑아볼까요? 2차 비대 넘어가기 전입니다. 요거는 대해가지고 시달게가지고 아까 봐라 눈 밑으로 아까 위에 게또 시달리잖아. 참 아깝네요. 저건 어쩔 수 없겠네. 나중에 보고 따야겠네. 이렇게 되고요. 이 밑에 밭에보다 위에 밭에가 열매가 더 많이 달리는 것 같네요, 느낌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는 올해 꽃이 늦게 피는데도 이 앞에 일찍 핀 것보다도 알이 더 큽니다. 스파르타이고.
기분 좋게 올리브나무 꽃이 피어가지고 와. 이게 늦게 됐던 꽃인 것 같습니다. 좀 따줘야 되고 이렇게.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으쌰, 으쌰. 어린 나무들 삽목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새우도 달려있네. 아, 위에 밭에는 비가 와도, 자, 볼까? 요거는 올봄에, 사목한 거고요. 아직 뿌리는 덜 내렸습니다. 이파리만 봐도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목을 이제 많이 하지 않고, 딱 진짜 필요한 것만, 이제 삽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무들이 양이 많아가지고.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꽃이 피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